커피 한 잔.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대와 둘이서 함께 나눌 얘기 많아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대와 둘이서 Once again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중에서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오늘 방송은 노래 가사와 함께 열어보았어요. 무슨 노래를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시작하니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해봤어요. 벌써 계약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하지만 추석이니 고연전이니 해서 사실 수업에 적응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목요일, 내일은 불금이죠? 제 방송과 함께 오늘치 카페인 섭취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랄게요. 먼저 한 곡 듣고 1부 시작할게요. Once again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대와 둘이서 함께 나눌 얘기 많아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원석앤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커피의 산지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다들 한 번쯤은 카페에 가서 콜롬비아니, 예가체프니 하는 이상한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바로 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커피는 산지에 따라 독특한 개성을 가지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원두를 찾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하지만 산지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 다는 못 다루고 사람들이 주로 즐겨 찾는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의 커피에 대해서만 다룰까 해요. 우선 브라질.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지입니다. 커피 소비량 또한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는 커피 대국이죠. 국토 또한 큰 편이다 보니 다양한 품종이 합성된 복합적 향미를 지닌다고 해요. 신맛과 쓴맛의 균형 또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다른 원두들과 블렌딩할 때 주로 베이스가 되고 어떠한 로스팅에도 잘 맞는 원두라고 합니다. 비교적 가볍고 밝은 느낌과 부드러운 맛의 섬세한 달콤함이 가미된 편이라 처음 커피를 마시는 분들께도 무난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콜롬비아. 콜롬비아산 원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두인데요. 커피 생산량에 있어서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주로 아라비카종을 많이 생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콜롬비아 버번종은 부드러운 단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신맛과 단맛이 뛰어나고 향 또한 풍부하다고 해요. 콜롬비아 커피는 강하게 로스팅을 해도 뒷맛에 부드럽고 달콤한 향미가 남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어린아이 입맛이라 단맛을 특히 좋아해서 그런지 콜롬비아산 원두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에 드는 원두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종의 원산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 소비국이라고 해요. 고유의 자생 품종 커피가 3,500종 이상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매우 복잡한 맛의 커피가 생산되는데 맛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꽃다발처럼 매력적으로 맛과 향이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품질 내추럴 커피인 예가체프는 복숭아나 살구를 연상시키는 향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명한 산지 세 곳의 커피를 알아보았는데요. 하고 여러분들은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커피가 있으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올 테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준일의 난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랑 카페 더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학교 근처에만 두 개가 있어 자주 찾기도 편하고 과제하기도 딱 좋은 카페죠? 특히 아메리카노가 맛있는 카페 더비에서는 케냐와 브라질산 원두를 사장님만의 비법 비율로 블렌딩하여 쓴다고 합니다. 로스팅 또한 역전에 있는 본점에서 사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아메리카노를 마셔봤는데 그 특유의 씁쓸한 맛과 탄 맛,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짝지근한 맛이 느껴지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역시 더비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다운 맛이었어요. 더비하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바로 같은 카페 간 가격 차이죠? 후문 바로앞 카페는 가격이 기본 아메리카노 2,500원인 반면 다른 곳은 조금 더 가격이 있는 편이란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타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가격보다는 저렴하고 양도 엄청 많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 궁금증 풀어드리기 위해 직접 점장님께 여쭤봤어요. 우선 후문 쪽 더비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인 것 알고 계시죠? 주로 학우 여러분들이 점심을 드시고 올라가는 길에 들러 많이들 음료를 가게 내에서 마시지 않고 들고 가셨을 거예요. 그에 비해 역전이나 더잔 밑의 더비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과제를 하거나 이야기를 오래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점이 가격 차이를 만드는 요소라고 합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카페의 높은 커피 가격은 주로 자리세 때문인데요. 이와 똑같은 이유라고 하네요. 즉,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냐 아니면 앉아서 많이 쉴 수 있는 카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도 카페 경영을 학생의 초점에 맞춰 해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 학생된 입장으로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 또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좀 더 달게 혹은 휘핑크림을 많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시럽과 휘핑을 학생들이 요청한다면 무료로 더 넣어준다고 하네요. 사이드 음료 또한 되도록 시럽보다는 과일을 넣는다고 하니 정말 혜자스러운 카페지 않나요? 자주 오는 학생들은 점장님께서 주문하는 메뉴까지 기억해 주신다고 해요. 이런 카페라면 단골이 많은 것도 이해가 되네요. 저도 방송 마치고 한 잔 또 마시러 가야겠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반자카파의 브리즈. 오늘 방송은 산지와 카페 더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주는 로스팅에 대한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많이 크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도 저랑 커피 한 잔 어때요? 이상으로 오후의 커피 한 잔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최윤정, 기술의 이예지였습니다.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